이번 영상은 수도권 경기도 가평 연인산으로 가는 올레길 통근이 15km 극비 체험 영상으로 찾아봅니다. 미래셨나요? 일부 연인산 눈이 올레길 편 차도 김우진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렛츠고 기래! 대성리역 내려서 버스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요즘 태민은 잘 나왔어 나라. 버스 타고 안녕하세요. 반성해야 된답니다. 반성. 반성해서 가보겠습니다. 같은 곤충 농협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수고하세요. 연인산 있고 연인산 도리 인만 호랭이지. 연인산 도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도립공원 현재 시간 몇 시인가요? 10시 58분입니다. 10시 58분. 자, 우리 영원한 게스트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17명이 온 거야? 안녕하세요. 리차드 김우진 투표 출연이죠. 아, 정현 씨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지금 저기 연인산 가고 있어요. 멋있다. 안녕. 자, 우리 리차드 김우진 방송의 투표 출연. 안녕. 연인산 도립공원 올라가는 쪽입니다. 오늘은 목표는 올레길.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15km 정도 산행한다고 하네요. 렛츠고 기래 빨리. 도립공원 정상 1068m입니다. 우리는 이 코스 쭉 내려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방로 내려줄게. 우정고개 쪽으로 가겠습니다. 산방로 올라가시고요. 우정고개 쪽으로 내려줄게.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잔나무 숲도 있고, 있습니다. 자, 우정고개 등산로 있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빨리. 길이, 뭐라고 할까요? 한적하니,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예. 와. 우리 저기 저 배낭 2개 메고 가시는 분. 2개 메고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 산행 부장이. 자, 연인산 인도 매봉 2.2km, 칼봉 4.4km. 자, 마일. 정상 3.7km. 네, 인도 쪽. 자, 연인산 정상 올라가는 겁니다.
앉아있어 밖에. 눈 오랜만에 봤네. 빈산 올레길인데요. 눈이 그대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측을 걷기로 합니다. 밤을 이르게 이렇게 눈 내린 산길을 걸으며 대화도 나누면서요. 결국은 산길 여행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형님이 구독을 안 하는데 누가? 아,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2차도 주무지 치면 나오지 바로. 2차도 주무지. 아이, 그럼 이따 적어줘. 그래서 형님, 뭘 적어줘, 리차드 김우진. 아니, 내 이름도 몰라. 호랑인 줄 알았지.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 한 번씩 찍어주라면 되잖아. 아, 지금. 아,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지. 한 번도 그냥 해야지. 그렇게 내 딴 단판을 주는구나. 그렇지, 대장님은 또 그렇게. 3월에. 눈을 맞으면서 산행을 한다. 멋지다. 대표야. 예. 한마디라고 하는 거 우리 한물에다가 너가 돼서 쓰는 게 생각보다 한물에 난 한물에 가야 되겠지. 한물에. 아, 머리. 한물. 이거 한물. 멋진 거. 한물에. 한물에. 대표가 한물에. 아, 맞아. 한물에. 야, 한물에 가지고 와. 그러잖아. 어이, 한물에, 한물에. 아, 그래. 찍어야지 유튜브. 오. 아니 반대로 찍어야지. 하나 둘. 가자. 만세. 만세. 아니 만세나 이렇게 지금 이게 만세? 나와. 손은 안 이렇게. 야 멋지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이거 사진. 자, 만세! 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만세, 만세. 화이팅! 오, 화이팅! 화이팅! 오! 오! 2만 더 올라갔다. 와! 정반 7.2km. 아, 바람으로 더 내려가. 네. 내려가면 칼동. 아주 넓은 데 있어. 아, 자, 900m. 야, 더 내려가면 아주 넓은 데 있어. 칼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칼봉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트워크 기대! 매봉 1.2km. 일단 이제 아 김도 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칼봉하고 매봉 쪽으로 갈라지는 점에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오늘 15km 파이팅. 경만리 7km 남았어. 경만리 7km. 자 레츠고 기대 파이팅. 완벽하니 아주 좋습니다. 올레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기. 할게. 저쪽에는 눈이 지금 사물촌데. 가평 연인산 올레길 코스는 다양한 산행 코스와 다양한 길들이 이어져 코스 산행의 묘미를 더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눈의 올리길 편에서 2부 참으리 올리길 편으로 가평 연인산 올리길 산행 지금 출발해 보시죠. 레츠고 기래!
눈이 살짝 온다. 3월 말까지 뭐 아이들은 갖고 다니다 싶은데요. 자, 해묵고개 2.3km, 매봉 3.1km, 칼봉 3.2km, 경만리 2.5km.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경만리 2.5km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렛츠고 길에. 그게 1분 컷이에요. 수락폭포입니다. 수락폭포. 아니야, 얼큰이. 얼큰이야, 그런 거. 차량 및 운동기 자전거 운행 금지. 자, 됩니다. 반사 옆에. 뽑아가라는데. 부처님이요. 놀라실 수밖에 없지. 아, 산세 좋다. 연인사, 오늘 코스 어떻게 코스 어떻게 탔습니까, 오늘? 예? 네? 오늘. 경반님. 네. 코스 어디로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 네? 인도로 해가지고, 오케이.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인도 쪽으로 인도, 계속. 인도. 네. 청풍 능선으로. 그, 원래는 그렇게 다녀야 된다. 그 전에 그렇게 다녔어. 인도에서 장수해가지고. 그죠? 장수국에. 아까 어디서 올라왔어? 아니, 우리 여기 만리에서 가지고. 아, 맞다. 우정국에. 우정국에, 오케이. 우정국에. 아,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 인도끼리 여기 있어, 원래. 아. 그래가지고. 연이. 경방개우미가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아, 경방개우미. 근데 이쪽으로? 영식 폭포인데? 저쪽으로? 경반님 이쪽이고. 그니까, 그 전에 우리 연인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 연인산이 이렇게 유명하구나. 여기서 연인산이요. 와, 멀다, 연인산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일리에서 올라가서, 연인산 찍고, 원점에 가도 돼,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위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차가 좀, 아까 우리 차 되는 데 거기다 대놓고. 아, 와, 연인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길지. 되는구나. 길어. 엄청 길어. 와. 여기서 지금 지도로 보면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오씨. 그래도 길잖아. 그래도 15km. 여기까지 15km. 아.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맞아, 여기니까. 칼봉 자연경이까지. 앞으로 보면 더 많이. 1바퀴 강우동 씨가 박찬호 출연한 거. 그만하시죠. 가시죠. 누님 먼저 가세요. 저
가시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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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지 않았어. 야, 물이 진짜 맑다, 진짜 맑아. 야. 뭐, 카페들이야, 뭐, 저런 것도 있고, 없었다니까, 한식. 예, 가평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네.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음료수 하나 줘, 누나. 어? 누나, 음료수, 음료수. 누나. 아니, 예, 일단 여기 있습니다. 네, 날고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거기 있어요. 와! 자, 여러분, 술 따랐어요. 자, 뭐, 막 한 종일 욕 봤는데, 뭐, 분배 한번 해야죠. 그죠? 네. 오늘도 오시고, 이쁜 언니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자, 하늘! 하루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가평 연희산 올림픽 1부 윤희 올림픽 2부 3월이 올림픽 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Let's go! 1회! 영상 촬영 함께 해주신 하늘 산악회 선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평 연인산 올레길 편 자주 등진 방송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